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빵신이 티라노 네 마리를 어른으로 키웠습니다. 이제 네온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자, 네온 만들러 한번 가볼까요? 자, 티라노야. 자, 네온으로 이제 변신을 하자. 자, 티라노 네 마리를 이제 위치하고 네온이 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또 티라노가, 네온 티라노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두근두근 나와라 뿅. 와, 보세요. 와, 티라노가 그냥 봤을 때는 이쁜지 몰랐는데, 오, 네온이 되니까 확실히 다르네. 달라. 와, 진짜 이쁩니다. 그럼 이제 이 네온 티라노를 데리고 가서 한번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라노 네온이 지금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꽤 좋은 가치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빵빠라빵빵. 외국 친구들, 자, 거래합시다. 멋있는 티라노예요. 자, 거래. 아, 자, 뭐야. 지금 빨드 네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빨드 네 마리 약해요. 네, 이 정도로는 nope. 거래하기가 힘들죠. 자, 다음은 네온 유니콘 두 마리? 네온 유니콘 두 마리면 거래하지. 아, 한 마리 뺐어요. 아, 두 마리 주라. 아, 한 마리랑 거래도 요것도 살짝 네온 티라노가 조금 손해예요. 이번에는 얼드한테 한번 거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온 얼드예요. 네온 얼드. 네온 얼드 이거 한다. 이거 수락 누르면 바로 나도 수락한다. 아하, 안 되는군요. 네,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도새, 진저 네온캣, 네온 진저캣, 네온 젖소, 네, 푸테라. 뭐 근데 조합이 너무 제각각이야. 근데 네온이 두 마리가 껴있긴 해요. 다음은 벌, 네온 벌이네요. 네온 날타벌인데, 아, 약해. 이거 패스, 바로 패스합니다. Nope. 이번에는 도도새. 도도새 한 마리? 한 마리? 아유, 친구야, 이러지 말자. 수락 누를까봐 무서워, 이런 거는. 황팽, 황팽이 나왔습니다. 날타 황팽. 그리고 구미호. 황팽이 꽤 가치가 있죠. 네, 이 거래 한번 생각해 봄직한데, 하나 더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하나 더 줬습니다. 펭귄. 하지만 거절. 네, 눌렀고요. 그러자 같은 친구인데요, 이번에는 황지를 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와, 황팽, 황지, 구미호, 펭귄. 이런 괜찮은 조합인데요. 자, 그 다음은 네온 드래곤, 네온 빨드. 아, 네온 빨드와 네온 티라노는 이거는 대등한 거래가 될 수 없죠. Nope. 자, 다음은 어떤 패시 나올까요? 메가 아콘! 이거 잘못 봤나요? 메가 아콘이 나왔어요. 메가 아콘! 이건 바로 거래지. 이건 바로 거래. 이거 거래하자, 친구야. 자, 더 이상 방송 안 찍어도 돼. 그냥 거래하자. 자, 거래하자, 친구야. 자, 수락. 아, 빵신이 수락 먼저 누르려니까 좀 그런데. 자, 수락 눌렀다. 자, 이 친구. 근데 이거 거래할 리가 없어요. 이 친구 그냥 한번 찔러보는 것 같아. 메가 아콘이랑 어떻게 네온 티라노랑 거래를 해. 아, 역시나 이 친구 반응이 없습니다. 이 친구 반응이 없어요. 아유, 친구야, 그러지 말고 수락 좀 눌러라. 아유, 그냥 찔러보기네요. 네, 이거는 거래가 안 되죠, 이렇게는. 다음 거래입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얼드! 네온 얼드! 왜 이래 이 친구들. 네온 얼드랑 도도새, 티라노, 여왕벌. 아, 이것도 찔러보기인가요? 이건 바로 거래지. 이건 바로 거래인데, 이건 수락 안 들을 것 같아요, 친구. 장난치는 것 같아. 지금 빵신 진지하다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 수락 눌러주세요. 수락 안 누르네요. 역시나 뭐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저 친구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래 괜찮죠? 다음 거래 갑니다. 티라노, 네온 쉐드. 이 동네 왜 이래요? 아, 뺐어요. 밑장뺑인가요? 자, 네온 구미호. 아, 티라노 3마리와 네온 구미호입니다. 이거 좋네.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 거래 같습니다. 방송만 아니면 수락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네온 유니콘, 티라노 3마리. 이것도 바로 거래지. 이거 바로 거래예요. 이거 거래인데? 야, 다음은 똑같은 친구네요. 네온 유니콘 대신 까마귀를 넣었어요. 날타 까마귀. 이것도 그냥 바로 거래인데.
방송만 아니면 방송만 아니면 바로 거래하는 건데. 자, 다음은 네온 거북이. 네온 거북이. 아, 네온 거북이. 이것도 좀 손해입니다. 티라노가 손해예요. 박드. 박드 좋아요. 박드. 아, 날타 박드. 이거 거래합니다. 이거 거래해요. 네. 거래하자 친구야. 거래하자 친구야. 쿨하게 거래하는 거야. 자, 수락 눌러. 자, 수락 가자. 자, 수락. 네, 박드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 유니콘. 아, 황금 유니콘. 저는 좀 별로예요. 네. 자, 다음 거래. 무덤. 아, 무덤. 이거 좀 탐나긴 하는데. 자, 요거 어떨까요? 결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수락을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친구야. 고민하지 말고 일단 수락 눌러. 고민은 내가 해. 내가. 자. 아, 거절했습니다. 얼드. 얼드와 거래 시도해 봅니다. 네온 얼드도 아니고 일반 얼드야. 이 정도는 좀 어떻게 거래가 되지 않겠니, 친구야? 아, 네. 거절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펫이 나올까? 여왕벌. 네, 여왕벌 나왔고요. 끝. 아, 왕벌. 왕벌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티라노. 어허, 요거 살짝 고민되는데. 터키.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요것도 뭐 괜찮은 조합이고요. 박드 나왔습니다. 박드. 오케이, 박드 이번에는 이길 거야. 박드. 자, 이번에는 데이더니쿠스를 세 마리를 제가 더 붙이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거래 하고 싶지 않니? 자, 수락 눌러주세요. 자, 한번 이 친구의 반응. 아, 예, 역시 거절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패트리 나올까요? 악어. 네온 악어. 네온 좀비 물소. 어, 파란 강아지. 어, 이거 조합이 좀 묘한데요, 이거? 어, 진짜 지금 구할 수 없는 희귀 패트리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세 마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왠지 그냥 좀 끌리네. 끌려. 예, 왠지 그냥 끌리는 거래입니다. 빵빠라빵빵빵. 오늘은 네온 티라노의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괜찮은 거래가 몇 개 들어왔었는데, 아, 티라노랑 정이 들어가지고 거래를 못하겠네요.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